명예 과거제로 와요. 자, 명예 과거제면 제가 주원장 명나라의 홍무제할 때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성미학에 뭐 관악하 이런 말 했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수능 개념 때는 엄밀하게 주좌의 사서십주만 갖고 시험 본다 그랬는데 명나라의 과거제 때 보면 원대에 소외되었던 사대부나 지주들을 관리로 이제 등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수능 특강이 뭐라 나오냐면 요, 금, 원 과거제가 있긴 있는데 잘 시행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원나라 때 들어봤죠? 강남의 한인들을 가장 차별했었죠. 그런데 명나라 주원장이 어디서 등장했어요? 강남에서 지주들과 지식인의 도움을 받아서 치고 올라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대 소외되었던 사대부나 지주들을 관리 등용하는 과거제. 한족 중심에 다시 명나라 들어서는 거죠. 자, 그런데 볼펜을 여러분들이 들어주기 바랍니다. 볼펜 들고요. 체제정비에서 생원이 있습니다. 공립학교 학생이라고 해서 교과서에는 주부현의 학생들로 되어 있죠. 원래는 이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기엔 시험을 봐요. 동학이라고 해서 시험을 보고 나서 뽑힌 학생들. 제가 그래서 엘리트 학생이다. 이런 말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자, 생원이 있습니다. 생원이 과거 응시가 가능해요. 이 사람들이 한 전국적으로 한 50만 명 있었는데. 근데 이들도 이제 지배층이 돼요. 우선 여러분들께 볼펜 들고 생원이 시험을 봅니다. 무슨 시험? 향시를 봐요. 향시를 봐서 합격하면 뭐라고 한다? 거인이라고 해요. 거인이라고 해요. 자, 구분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시험 보는 본격적으로 본 게 뭐냐면 향회전이라고 해서 회시와 그 다음에 전시를 봐요. 향회전. 자, 이거 암기해 주세요, 여러분들. 향회전. 향회전. 자, 그래서 향회전. 그리고 나서 나오면 뭐가 되냐면 진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신사층 설명인 건데요. 그래서 명나라에는 생원, 거인, 진사 모두 다 과거 이 응시 자격을 있는 사람이건 한때 관료였건 그리고 관료를 지낸 사람 다 합쳐서 신사층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됐나요? 신사 형성. 자, 사실은요 이런 거예요. 송, 명, 청 다 그냥 사대부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는 조금 더 들어가셔서 굳이 구분하자면 송나라 사대부, 명청 신사층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과거 응시자를 가진 자, 생원이 들어가죠. 그렇죠? 자, 및 관직을 역임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게 이렇게 된 거예요. 신, 신은 과거, 관직을 역임한 사람을 신이라고 하고 사가 사, 사대부 이렇게 됩니다. 자, 명중기 이후 사대부는 신사라고 불린다. 그래서 사회 지배층으로 확장되죠. 확장. 생원만 50만 명이라고 할 정도니까. 알겠죠? 자, 과거 시험에서 얻은 자격을 종신에서 유지한다. 그 다음에 요 부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때 양반을 떠올리시면 돼요. 왜 양반 되고 싶어요? 양반의 특권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요역면제라는 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신 향촌에서 이 명대 주원장이 강조했던 성략적 지배, 성략적 사회로 가도록 이들이 황제 말을 따르고 성략적 그 향촌 질서에 잡히도록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주원장이 정말로 몽골 풍습 싫어했다고. 이거 다 뒤엎어버리고 다시 그들이 생각하는 성략적 국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족의 나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핵심이 중화의 질서에 성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면 요거 써주세요. 요거. 생원이 향시 합격해서 거인이 되고 회시 전시 봐서 진사된다. 그래서 생원, 거인, 진사 등 포함해서 바로 신사층이 형성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혹시 몰라서 여기 보면 이제 주자, 주자의 사서 집주. 를 시험 교재로 봅니다. 사서 집주. 주자는 남송 때 사람이에요. 주자학 성략을 만든 사람이고. 자, 사서 집주라고 하면 주자가 보통 이 대학 미안합니다. 여기 지울게요, 선생님이. 다시 쓸게요. 대학이라고 있죠. 대학 써 주세요, 여러분들 또.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공자의 어록이라고 할 수 있는 논어. 그 다음에 그 중에 좀 더 추렸다고 할 수 있는 중용. 그 다음에 맹자에 대해서 집주. 주의가 나름대로 거기다가 각주를 달아놓은 거예요. 자, 어떻게 읽어야 되고 이게 무슨 뜻인지까지 달아놓은 것. 그걸 집주라고 해요. 그래서 대학, 논어, 중용, 맹자. 원래 그걸 사서라고 하고 그걸 집주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